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공연진으로 나왔습니다. 공연진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날씨는 무척 따뜻하죠. 근데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네요. 자, 제가 오늘 오전에 바쁜 일들이 있어서 집안 일 좀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좀 늦게 나왔습니다. 자, 벌써 낚시 하신 분들이 나가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조항이 좀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낚시 하신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시고요. 자, 요쪽에 갯바위 쪽에서 낚시 하시는 분이 있네요. 갯바위 쪽에서는 무엇을 잡으시나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낚시를 하고 있고요. 어디? 아, 예. 화면을 확대하면 초점을 잘 못 잡겠습니다. 자, 저쪽에 두 분이 낚시를 하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뭐 좀 잡았나 모르겠습니다. 자, 공연진으로 나왔는데요. 인구항에는 이면서 좀 붙었었는데, 공연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가 안 나온 모양입니다. 자, 여기 두 분은 그냥 가시고 있고요. 저기 또 낚시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 두 분이 낚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아닌가요? 아, 예, 얼음이 눈이 녹은 부분하고 안 녹은 부분하고 이렇게 있어서 꼭 사람 같아 보이네요. 자, 아직 이면수는 붙지 않은 모양입니다. 자, 여기 테트라포트가 눈이 녹아서요,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아, 여기 부분이 사람, 멀리서 보니까 사람 같아 보이는데 사람이 아니네요. 자, 오늘도 역시나 데이터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아야진항인데요, 요즘은 동해안에 선상 낚시를 가시면 가다미들을 많이 잡아 갖고 오시더라고요. 가끔씩 대구도 좀 작은 놈이 한 마리, 한두 마리씩 잡는 분도 있고요. 자, 저 갯바위 쪽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조항이 어땠었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집안 일 좀 하느라고요, 늦게 나와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공사하는 바람에 여기서 이면수를 잡아야 되는데요, 출입을 통제해 가지고 이면수가 막 나올 시기에 공사가 시작돼 가지고요, 그래서 저쪽 갯바위 쪽에서 이면수들을 잡으셨는데, 자, 파도는 잔잔합니다. 날씨 오늘 따뜻했고요, 지금 바람이 조금 불고 있습니다. 저 갯바위 쪽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몇 분이 계시네요. 물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바위들이 다 잠기는 바위들인데요, 바위들이 다 드러난 거 보니까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쪽에 세 분이 계시고요, 여기 쪽에 두 분이 계십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좀 잡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갯바위가 웅장하고 멋있네요.
자, 파도는 아주 잔잔합니다. 자, 바위가 멋지네요. 자, 여기 세 분이 계신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좀 잡았나 모르겠습니다. 자, 요쪽에도 두 분이 계십니다. 자, 여기 가시는 분들은요, 우럭하고 놀래미를 한 마리씩 잡았다는데요, 방생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저기 두 분이 계시니까 한번 가서 뭐가 좀 나왔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북쪽에는 아직도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한데요, 이제 거의 다 녹아서 부서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뭘 잡으셨나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낚시 하시던 분들도 잡았는데요, 고기가 작아서 놓아줬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공연진 갯바위입니다. 자, 맨날 이렇게 방파제에서만 낚시들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여기서 또 학꽁치를 엄청나게 잡았었습니다. 아, 근데 한동안 학꽁치가 잘 나왔었는데요, 정갱이 때가 몰려와가지고 또 엄청 애 먹기도 한 곳입니다. 자, 작년에 여기 공사를 3월 7일인가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 3월 딱 들어서면서 이면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자, 올해는 언제 이면수가 붙을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낚시 조항 정보를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고성 이북쪽으로는 뭐가 나오지 않네. 아, 그래서 갯바위 낚시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낚시를 하고 계시고요, 방파제는 아직 조사님들이 붙지 않았습니다. 자, 숭어도 아직 백태가 끼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저 사진포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시간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가면 모두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늦어갔고요. 제가 거진항, 대진항을 가보려고 그랬는데 계속 기회가 안 되네요. 오늘 또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요, 지금 벌써 4시가 넘어서 5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겨울이 돼갖고요, 해가 이렇게 떠 있으면 금방 넘어갑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내려가다가 골이나 한번 들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